16일 인천 남동구청에서 시흥시 남동구 공동발전을 위한 제2차 정책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지난 1월에 있었던 1차 협의회에서 합의된 안건의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수인선 오이도역에서 한대역 연장 운행과 문화체육 부분 교류 활성화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지난 1차 협의회에서는 공무원 상호 인사교류, 백오신도시 해넘이 다리 공동관리, 무료 자전거 대여소, 네트워크 운영 등 6건의 안건에 대해 합의했으며 논의 안건이 완료됐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책협의회가 꾸준히 이어져서 양도시 간의 협력이 강화되고 그러면서 양도시가 공이 이익을 보는 그런 행정협의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작이고 더 저희들이 해야 될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눈에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시화하고 그것이 양도시 간의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반드시 쓰여질 수 있도록. 시흥시는 남동구 외에도 부천시, 안산시 등 인근 지자체와 정책협의회를 갖고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상생 발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생명도시 시흥.